이번엔 잠수함이다. 전 세계 잠수함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멀리는 캐나다부터 가까이는 폴란드까지 재래식 잠수함 전력의 최신화에 나서면서 대한민국을 유력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올해 초 호주의 사업 취소로 대한민국 잠수함 수출도 무산되었던 걸 생각하면 감회가 남다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의 요청대로 대한민국 잠수함 수출의 최신 소식들을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호주가 대한민국의 뺨을 제대로 때렸습니다. 최근 호주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 후보가 되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주가 미국산 핵잠수함 도입과 더불어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리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심지어 이를 두고 대한민국한 방산 관계자는 날벼락이 내렸다고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호주의 결정이 방산시장만의 문제로 끝났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중국이 호주 핵잠수함 도입에 맞서 역대급 전력 강화를 선언하면서 잠잠하던 대한민국의 해상안보에도 불똥이 튀었는데요. 이제 국제사회는 대려 대한민국의 선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태평양 수중전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핵추진 잠수함 보유 논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크게 화제되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미국, 영국, 호주, 3국 정상이 만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을 양도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달해드리자면 호주는 2030년대 초까지 미국이 건조한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구매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 2척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대 5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예를 두고 워싱턴포스트는 이르면 2032년 호주가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즉 2032년이 되면 호주는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국제정세에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한데요. 특히 중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매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 발표가 있고 단 이틀 뒤 중국은 항구시보를 이용해 미국이 호주를 이용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심지어 핵잠수함 도입이 호주를 유령의 집으로 만들 것이라며 선을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환구시보가 언론의 형태를 띠고 있기에 단어 선택이 두루뭉술했을 뿐 그럴듯한 표현을 걷어내고 내용을 요약하면 굉장히 수위 높은 표현이 가득했는데요. 특히 호주에게는 나대지 말고 지금까지처럼 남태평양 구석에 얌전히 처박혀 있으라는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버지니아급은 미국이 개발한 가장 최신의 핵추진 잠수함이자 동시에 최강의 해상전력 중 하나입니다. 크기만 봐도 블록5 기준으로 전장 140m, 전폭 10.3m, 수중배수량은 12,000톤에 육박하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45층짜리 아파트 한 동과 엇비슷한 크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잠수함을 28만 마력의 S9G 원자로 하나와 4만 축 마력의 증기터빈 2개, 단일 샤프트 펌프제트 추진기 1개가 시속 46km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요. 잠항심도도 대단히 깊어 240에서 490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블록5 기준으로 65개 이상의 무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거리만 1700에서 2500km에 달하는 UGM-109 토마호크는 물론이고 UGM-84 하푼, 마크-48 중어뢰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급의 진짜 강력함은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 그 자체인데요.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언제까지고 잠항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급의 S9G 원자로 코어 수명이 33년이니 보급만 충분하다면 이론상 33년간 해저에서 적의 심장부를 정조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상상만 해도 섬뜩한데요. 이쯤이면 중국이 왜 발작한 건지 얼추 짐작이 가실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 영국, 호주의 연합, 즉 오커스는 애초에 태생부터 중국 불편하라고 만들어진 군사동맹입니다. 당초 미국은 자신의 최후 방국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파이브아이즈라는 군사적 정보동맹을 맺고 있었는데요.
오커스는 이 중에서도 행동대장격인 미국, 영국, 호주가 체결한 최상위 군사동맹입니다. 오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기형적인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영향력 확장을 획책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영연방 내 모든 나라와 한 번쯤은 부딪혀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던 미국, 영국, 호주의 연합은 중국 입장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막 게임을 시작했는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끝판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셈인데요. 그러나 이미 남중국해 침략 야욕과 미중 갈등으로 선을 넘은 중국에 이는 전력 강화를 위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최강대국이 선량한 자신들을 막아서니 상응하는 무장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에게 서해 남중국해 내화는 당연한 행동이고 이를 막는 미국이 잘못된 건데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가치 아래 아시아의 모든 나라는 중국에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한 오커스의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은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악행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데요. 애초에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중국에서 호주 인근 솔로몬 제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협의되지 않은 군사적 영향력을 넓혀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호주 총선에 간첩 개입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호주 입장에서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되어가는 중국에 최대한 강력한 전력으로 대응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국이 호주에 판매한 버지니아급은 핵추진 잠수함이지 핵무장 잠수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호주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비핵국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실제로 호주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1조 1617억 원 상당의 순항미사일을 구매했습니다. 어디까지나 핵무장이 아닌 재래식무기 체계로 안보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를 두고도 NPT 위반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핵무기를 배치하지는 않았더라도 버지니아급의 원자로를 통해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게 명분인데요. 물론 이를 통해 호주가 얻을 수 있는 실제적 가치는 정치적 꼬리뿐이지만 어찌되었든 이를 핑계삼아 중국이 핵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은 알려진 것만 최소 6척 이상의 공구사형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말만 핵잠수함이지 성능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최대 문제는 소음인데요. 공구사형의 자망 시 소음은 약 120dB로 일반적인 재래식 잠수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현대의 잠수함이라면 조건에 따라 5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핵잠수함 전력 강화는 오커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으로서 미국, 영국, 호주를 상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핵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주변국에 깡패짓하기에는 차고 넘칠 만큼 충분한데요. 썩어도 준칠하고 성능 자체는 형편없을지라도 공구사형도 핵잠이라 자망시간 확보만큼은 용이합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은 동해바다 속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는 핵잠수함은 항공모함 최대의 적인데요. 지난 3월 28일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물론이고 중형으로 건조가 계획 중인 한국형 항공모함에도 큰 위협입니다. 자칫하면 KF-21N을 탑재한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모함이 안보상의 이유로 해군기지에서 출항도 못하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원활히 운영하려면 중국의 핵잠수함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필수적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주 또한 상당한 문제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총선을 치른 호주는 8년 9개월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호주 총리인 앤서니 앨버니지는 이전 정부의 극단적인 반중 노선을 상당히 비판해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기존 정부의 반중 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호주의 방향성은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는 미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함께 퇴역 수명이 다가온 콜린스급 잠수함을 억지로 2036년까지 유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버지니아급을 인수할 2030년대까지 새로운 재래식 잠수함을 추가 도입해서 전력 공백을 메꾸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건데요. 이에 따라 잠수함 수출을 노리던 대한민국 방산업계도 헛물을 켜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방산업계는 약 6조 원에 1년에 한 척씩 7년 동안 7척을 제작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호주도 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호주가 당장의 안보 공백을 용인하더라도 장기적인 전력 강화를 위해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척당 4조 5,430억 원으로 연간 국방 예산의 10분의 1이 넘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의 가격을 호주가 감당할 수 있는지도 관건인데요. 이 모든 걸 다 제쳐두고서라도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2032년까지 호주 배치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정작 명분을 제시한 호주부터가 2032년에는 핵잠수함을 보유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중국이 핵잠수함 전력을 미친 듯이 강화하는 와중에 빌려올 고사리선도 없는 꼴이 될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안보와 방산시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전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KSS-3 매치1 통칭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은 이미 재래식 잠수함으로서 핵잠수함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비록 자세한 정보는 군사기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도산한창호함에는 최초로 음향무반향 코팅체계 UAT-1K가 도입되었는데요. 국내 기준 도산한창호함보다 2세대 이전 잠수함인 SS-1 장보고급 잠수함에서 이미 100에서 110dB 수준을 달성했으니 정숙도로는 핵잠수함과 비교해도 전혀 꿀릴 게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산한창호함은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하면서 잠항시간을 최대 20일 이상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이는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세계 최장 시간 잠항 기록이었습니다. 즉, 이미 대한민국은 재래식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 구조로도 핵잠수함의 버금가는 성능을 구사한 건데요. 이는 바꿔 말해 기술적 성숙도는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걸림돌은 핵연료 공급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각종 규제뿐인데요. 호주는 이를 오커스의 반중행보선봉의 섬으로서 극복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반중 노선의 기조를 바꾸지 않아 미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는데요. 반면 유치한 얘기지만 미국은 균형 외교를 선택한 대한민국을 아직도 자신들의 편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핵잠수함을 잡는 최선의 방법은 핵잠수함뿐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대한민국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빈대라는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과격한 말이긴 하지만 그간 캐나다의 안보는 딱 이 한마디로 정의 가능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자국의 안보를 미국의 나몰라라 맡겨놨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특수전을 이시로 한 지상군 병력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지만 그 외의 분야는 한숨만 나옵니다. 예로 공중전력은 1982년 도입한 CF-18A/B를 여전히 주력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40년이 넘는 운영기간 동안 하나둘 퇴역해서 998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고작 78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캐나다의 99분의 1 크기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전술기만 422대를 운영 중이란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이 적은 양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나마 공군은 해군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캐나다는 24만 3천 킬로미터에 육박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극해를 경계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반면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 배수량 4,770톤의 헬리팩스급 호위함 12척, 970톤의 킹스턴급 초기함 12척이 사실상 현역 함정의 전부입니다. 이 정도 전력이라면 해안선이 길어서 지키기 힘드니까 아예 포기해버린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드는데요. 사실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닌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캐나다를 공격한다는 건 곧 대영제국의 시비를 건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고 실제로도 캐나다를 공격하기 위해선 대영제국의 함대부터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영제국 대신 미국이 캐나다를 방해하고 있으며 캐나다 침공은 미국 침공과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바로 이 때문에 안보 운영을 안일하게 방치해왔던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제적 입지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과거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토대를 벗어던지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급격한 군사적 성장이 미국을 위협하면서 안보 부담을 동맹과 나누어질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은 캐나다의 안보 무임승차 전략을 비판하고 북미 대륙 방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라고 압박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강화를 요구했던 게 바로 잠수함 전력이었습니다. 단기간에 규모를 키우는 게 불가능한 해상 전력이지만 그래도 잠수함이라면 비대칭 전력으로서도 소수라도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고도 준치라고 아직 러시아 해군력은 준수한 상태고 북극해 연안에는 핵잠수함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에선 중국의 전략원점이 출몰하며 미국의 해상 영향력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국이 최우선 동맹국들을 막강한 잠수함으로 무장하고 싶어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단적인 예로 미국이 억지 핑계를 대가며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깨뜨리고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선택을 한 마당에 캐나다 또한 더는 나몰라라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캐나다는 필요하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부활시키며 아예 국방부에 잠수함 도입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 규모만 따져봐도 자그만치 대당 2조 원가량의 공격 잠수함 12척이나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단일 무기 체계에만 무려 2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업계 관계자들은 도입 비용만 24조 원이고 평균적인 잠수함의 전체 수명 주기 유지 비용까지 따지면 총 사업비만 최소 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하나에만 2022년 한폴 방상 계약 총 금액의 무려 2배가 넘는 금액을 계획 중인 셈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좀 만들어봤다 싶은 국가라면 눈이 뒤집혀 달려들 수밖에 없는 초대규모 사업인데요. 일례로 벌써 수중배 수량만 7,800톤 이상인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 7,400톤의 영국 아스투드급 잠수함, 5,300톤의 프랑스 바라쿠타급 잠수함이 물망에 올랐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각 잠수함 모두 훌륭한 성능의 공격 핵잠이었지만 척당 가격이 3조 원에 육박하는 데다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핵잠수함이라 캐나다가 도입하기에는 여러모로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잠수함의 종결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DSME-3000과 일본의 타이게급 잠수함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리 후보라면 대한민국의 DSME-3000이 경쟁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이미 수출 경험치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인도, 태국 등의 잠수함 사업에 참여했고 인도네시아에는 DSME-1400세척을 수출하면서 전 세계 5개국뿐인 잠수함 수출국에 등극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자국의 첫 잠수함 도입에 장보고 3의 기술로 개량한 DSME-1400PN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일본의 다른 모든 무기체계와 마찬가지로 수출 경험이 전무한데다 독자적인 운용 방식 때문에 오랜 시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외면받아왔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초로 추진체계에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하면서 원자력 잠수함 수준의 정숙성과 잠항 시간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튬이온 전지는 아직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기술입니다. 오죽하면 재래식 잠수함 최강국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조차 최신형인 장보고3 배치2부터 그것도 산소 공급 없이 추진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당장의 안보 공백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잠항 시간과 기동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리튬이온 전지는 분명 언젠가는 정복해야 할 기술인데요. 하지만 지금 한시가 급한 캐나다로서는 보험장치 하나 없이 리튬이온 전지만을 채택한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도입하기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 타이게이급은 대한민국의 DSME-3000에 비해 무장이 한참이나 모자른데요. 대한민국의 DSME-3000은 장보고3 배치1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장보고3 배치2 사이에 위치한 잠수함으로 수중배 수량만 4,000톤에 달합니다. 또 수직 발사관도 도산 안창호급의 6개에서 10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덕에 SLBM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533mm ATP 발사관 6개를 탑재하면서 어뢰 운용도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실제로 DSME-3000은 이를 앞세워 인도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당시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와 경쟁하여 유일한 협상 대상자로까지 선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비록 사업 자체는 인도 해군의 무리한 요구 탓에 사실상 좌초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력만큼은 프랑스, 러시아와 같은 잠수함 강대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는 사실을 입증했던 사례인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따논당상이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걸림돌인 미국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과 일본의 잠수함 대결은 이미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바로 호주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인데요. 당시 호주는 노화된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도입 사업을 벌였고 여기서 대한민국의 장보고 3 잠수함이 상당한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미국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버렸습니다. 핵 확산 금지의 원칙을 깨버리고 호주의 핵 잠수함을 수출하기로 노선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핵무장 잠수함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이니 핵 확산 금지 원칙을 깨트린 게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게다가 캐나다의 안보를 책임지는 미국인 만큼 캐나다 의회를 압박하여 사업비 자체를 핵잠수함 도입에 맞게 증액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걱정하는 국내 군사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을 봤을 때 호주와 함께 캐나다 납기 물량까지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납품 기일이 뒤로 미뤄질수록 미국 혼자 맡고 있는 북미 대륙의 안보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납기 일정만큼은 무조건 보장하는 대한민국 방산이 오히려 최선의 대안입니다. 여기에 한국으로서는 더없이 반갑고 긍정적인 요소가 추가되었는데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 중 한 명인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이 대표적인 친한파 인물로 웨인 디에어 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엔 부사령관 출신의 웨인 장군은 한국 근무 당시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까지 받을 정도로 지역 사회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전출 명령을 받고는 한글로 된 장문의 편지를 남겨 한국을 떠나는 아쉬움과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터가 좋았었는지 캐나다로 귀국하자마자 대장으로 진급, 지금까지 한국과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웨인이 계약 수주에 큰 도움은 못 될지라도 우리의 경쟁 상대인 일본이 강력한 로비로 도전할 것이기에 대한민국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산 수출은 일회성 납품이 아니라 계약 국가의 지속적인 교류와 수출 물동량 확대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입니다. 그렇기에 방산 계약을 군사적 동맹의 밑거름이라 보는 의견이 많은데요. 부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대한민국 북미 대륙 진출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속으로 은밀히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장시간 잠항이 가능해야 한다. 어뢰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 폴란드가 내건 신규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의 최소 조건인데요. 여기에 마리우시 보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그 너머 파트너들도 초대하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은 딱 하나의 나라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실제로 마리우시 보아슈차크 부총리를 인터뷰한 디펜스24는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을 오르카에 우선 초청하겠다는 발언이라며 해석을 달았습니다. 물론 경쟁자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오르카 프로젝트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건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과 독일 ELCD급 잠수함, 스웨덴 A26 잠수함입니다. 해당 잠수함들 모두 폴란드가 2017년 말 도입을 추진했을 당시 후보에 올랐었지만 결국 사업이 취소되면서 무산된 전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같이 쟁쟁한 성능의 잠수함들입니다. 일례로 최대급 함영의 배수량이 2,000톤에 달하는 스코르펜급 잠수함은 프랑스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프랑스와 독일은 원자력 잠수함 기술에 올인한 미국과 달리 꾸준히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갈고 닦아왔고 이 덕에 오랜 시간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높은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신뢰도가 좋다는 건데요. 스코르펜급 잠수함이 비록 수출형이긴 하지만 수중 최대 속도만 시속 37km에 달하는 데다 작전 범위는 수상만 2000km, 수중 1020km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디젤 엔진과 함께 최신형 공기 불필요 추진 시스템, 통칭 AIP를 탑재한 덕분에 최대 자망심도 350m, 최대 자망시간 2주를 달성했는데요. 자망간 산소 공급 없이 잠수함의 동력을 공급하는 AIP는 현대전에서 재래식 잠수함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기에 스코르펜급 잠수함은 533mm 어뢰발사관 6문과 액조세 대함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SCALP 함대지 순항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내건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셈인데요. 그러나 바꿔 말하면 기본 조건 이상의 포인트를 잡기는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독일의 EECD급 잠수함이 훨씬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우선 크기로는 EECD급 잠수함이 배수량이 2,500톤으로 스코르펜급 잠수함보다 약간 더 큰 수준이라는 것 말고는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추진체계도 똑같이 디젤 엔진과 AIP를 탑재하고 있고 수중 최고속도 또한 시속 37km로 동일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EECD급 잠수함의 진짜 특징은 함영과 무장에서 드러납니다. EECD급 잠수함의 독특한 각진 다이아몬드 형상 선체는 능동 소나 탐지가 어렵게 설계된 디자인의 산물인데요. 쉽게 말해 일종의 스텔스 형상을 띠고 있는 잠수함인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EECD급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장입니다. EECD급 잠수함은 533mm 어뢰발사관 사문에 DM2A4 중어뢰와 IDAS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 중 IDAS는 잠대공이라는 매우 독특한 공격 방식의 미사일입니다. 사실상 잠수함에서 천적이나 다름없는 대잠헬기, 대잠초계기 등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요. 게다가 IDAS는 어뢰관에서 발사되는 만큼 조작 방식도 어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EECD급 잠수함에서 사출된 IDAS는 수직 상승하여 수면 위로 솟구친 뒤 다시 수평으로 비행하여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가는데요. 이후 잠수함 내 오퍼레이터가 동체에 연결된 광섬유로 미사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중간에 목표물을 변경하거나 공격을 취소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수상함을 공격하는 등의 변칙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IDAS가 실전 배치만 된다면 독일은 세계 최초의 잠대공 미사일이라는 타이틀을 목에 걸게 될 텐데요. 그러나 이건 곧 언급한 장점을 무색하게 만드는 EECD급 잠수함의 최대 단점입니다. EECD급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준수한 성능에 더해 스텔스 형상 잠대공 타격이 가능하다는 전략성을 갖추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개발 건조가 진행 중인 미공개 잠수함입니다. 그것도 독일과 노르웨이가 합작으로 건조를 진행 중인데요. IDAS도 개념 자체는 뛰어나지만 아직은 실전 배치 경험이 없습니다. 잠수함 입장에서 잠대공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건 곧 나 여기에서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고 아무리 스텔스 형상을 취했든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라 IDAS는 양날의 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실전 배치를 통해 충분한 검증과 개량이 이루어져야 그나마 쓸만해질 텐데요. 그런 면에선 스웨덴의 A26 통칭 블랙킹해급 잠수함이 더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비록 배수량은 2,000톤 미만이고 디젤 AIP 추진 체계를 탑재했음에도 잠항 시간이 18일에 불과한 건 단점인데요. 하지만 배수량을 절반으로 줄인 특수부대 침투용 사양부터 배수량을 3,000톤으로 늘리고 항속거리를 18,520km까지 넓힌 장거리 작전용까지 확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심지어 세 가지 파생형 모두 모듈식으로 VLS를 탑재할 수 있어서 총 18발의 BGM-109 토마호크를 SLCM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화력 면에서는 단연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셈인데요. 기본기가 탄탄한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독특한 전략성이 장점인 독일의 EECD급 잠수함, 확장성과 화력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A26 모두 뛰어난 잠수함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세 가지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잠수함을 원하는 게 당연한 심리인데요. 그렇다면 KSS-3 배치원 통칭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 가장 만족스러운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기본기라는 측면에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수중 배수량만 3,700톤에 육박하는데요. 잠수함에서 크기는 곧 작전지 성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에 직결됩니다. 실제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3개의 디젤 엔진과 4개의 AIP를 탑재하고 있으며 작전 심도는 300m 이상, 잠항 최대 심도는 무려 400m를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스코르 팬급 잠수함보다 일주일 이상 긴 3주간의 잠항에 성공하면서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세계 최장 잠항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전략성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독일 ELCD급 잠수함이 디자인을 통해 소나 레이더를 회피한다면 대한민국의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은 국내 개발된 음향무반향 코팅체계 UAT-1K를 최초로 도입하면서 반향음저감에 성공했는데요. 자세한 데시벨은 군사기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림팩 훈련에서 미군 항공모함을 격침하고 단 한 번도 발각되지 않은 장보고급 잠수함 이상의 정숙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군사 전문가들조차 원자력 잠수함의 버금가는 수준일 것이라고 추측할 정도인데요. 게다가 개발에만 387개 업체, 19개 연구소가 참여하면서 국산화율이 76%에 육박한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만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이 개발된 덕에 이해관계가 다자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벌써 1번 함인 도산한창호함이 실전 배치를 완료하고 2번 함인 안모함이 취역, 3번 함인 신체호함이 진수 중이라는 게 그 방증입니다. 심지어 차기형인 KSS-3 배치투 또한 이미 기공이 진행 중이며 2026년에 인수될 예정입니다. 이쯤 되면 성능과 신뢰도 측면에서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그래도 역시 백미 중의 백미는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의 화력입니다. 앞서 잠수함의 크기가 크면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은 533mm ATP 발사관 6개를 탑재한 데다 범상어 중얼의 UGM-84 분 대함미사일 해성-3 잠대지순항미사일을 모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거리만 500에서 800km로 추정되는 현무사-4 VLS 6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잠수함 특유의 성질과 결합된 탄도미사일 SLBM은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모른다는 특징 덕분에 핵탄두가 아니더라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전략무기 취급을 받는데요. 아무리 일반 탄도미사일이라 하더라도 6발을 모두 발사한다면 도시 하나쯤은 괴멸상태로 만들기 충분하기 때문에 기습공격과 보복공격 모두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시 말해 상호확증 파괴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상대방의 잠수함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는 이상 언제 보복공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공격도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SLBM이 말처럼 쉬운 기술이 아니라는 건데요.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SLBM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7개국이 전부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폴란드가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을 도입하게 된다면 비록 원천 기술은 확보하지 못할지언정 SLBM의 운용국으로는 등극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런 강력한 메리트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폴란드와 대한민국은 잠수함의 운용 원리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폴란드 해상전력의 주요 활동 지점인 발트해와 대한민국에서의가 비슷한 지형이기 때문인데요. 두 해역 모두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만큼 평균 수심이 얕고 여러 인접국이 하나의 바다를 두고 국제항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해가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탐내는 바다라면 발트해는 폴란드, 발트 3국,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 그리고 러시아의 이권이 모두 걸려있는데요. 이러한 해양지형의 복잡성과 국제적 이해관계에 얽힌 좁은 항로는 잠수함의 운용과 탐지, 항로 조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의 잠수함 운용은 항로 충돌 위험과 함께 다른 선박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전략무기인 잠수함이 갖는 특성상 위치가 특정된다면 국제적인 외교군사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해군 함정의 가장 위험한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보통 적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 함대함 미사일을 가득 채운 전투함정 등을 떠올립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항공모함의 출현은 해전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바꾸었고 함대함 미사일은 해상교전의 범위를 수평선 너머로 넓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함정의 전장이 바다에 한정된 이상 가장
위험한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잠수함입니다. 함정에서 가장 취약 부분인 선조부를 직접 타격하는 잠수함의 어뢰 공격 앞에선 빌딩 크기의 초대형 항공모함이든 연안방어용 소형 고속정이든 모두 공평한데요. 오죽하면 잠수함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비대칭 전력이며 전략무기 취급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잠수함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군사적, 외교적 긴장감을 높인다는 건데요. 잠수함은 정상적인 해군이 형성되지 않은 나라여도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실제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연합국에 비해 해군력이 형편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트 하나만으로 해상 수송로를 봉쇄할 수 있었고 영국을 아사 직전까지 내몰았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 은밀성 덕분입니다. 일단 잠항 중인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당장 동해만 봐도 97만 8천 제곱킬로미터에 육박해 한반도 4.4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넓이인데다 서해의 넓이도 38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잠수함 출몰이 의심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 그대로 망망대해를 일일이 들쑤시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조그만 깊게 잠수해도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을 3차원으로 돌아다니는 잠수함을 사전에 포착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이 노출되기 가장 쉬운 순간을 수상운항 중일 때와 공격을 개시했을 때로 꼽는 건데요. 적성국이 우수한 성능의 잠수함을 보유했고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순간 군사전략에는 엄청난 제약이 생겨버립니다.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상 쉽사리 공세를 취하거나 자국의 해군을 출격시킬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일례로 중국의 최신형 잠수함인 공구사형의 경우 최대 작동 잠항 심도가 300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 12발, YU-3 어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533mm 어뢰 발사관 6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은 물론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중국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아무리 잠수함이 비대칭 전력이라 하더라도 공격수단이 존재하는 이상 그에 맞춘 방어수단도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상초계기입니다. 해상초계기는 수상함정과 함께 적이 잠수함을 탐색하고 공격하기 위한 특수목적으로 개발된 무기체계입니다. 호위함, 구축함 등의 전투함에서 수행하는 대잠전이 특정 지역을 집중 탐색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면 해상초계기는 항공기 특유의 기동성을 활용해 넓은 지역을 폭넓게 탐색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해상초계기는 이름 그대로 소나를 바닷물에 담근 상태로 예인하며 목표물을 찾는 디핑소나 음향탐지 능력을 갖춘 부표를 잠수함 출몰 의심 지역에 투하해서 수중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소노브이 대수상 레이더를 이용해서 잠항 중인 잠수함의 위치를 특정하고 잠수함 선체가 대부분 강철로 이루어졌음에 착안해 지구자 기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MAD로 목표물이 잠수함이라는 것을 최종 검증하는데요. 이후 폭뢰를 쏟아붓거나 경어뢰로 잠수함을 타격합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인 잠항은 양날의 검인데요. 수중에서 항해한다는 특성상 잠수함은 피격에 아주 취약합니다. 이로 인해 잠항 중인 잠수함을 완벽히 포착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할 수 있다면 잠수함의 부상이나 공격 자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은밀함에 모든 게 집중된 성능, 피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결합하면서 위치가 특정되는 이상 잠수함의 전략성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을 침몰시키지 못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작전 자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대한민국 또한 이런 이유로 해상초계기를 운용 중입니다. 하지만 급 도입사가 정말 기구한데요. 노후할 대로 노후화된 S2 트래커를 대체하기 위해 1995년부터 P3C 오라이언을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이미 개발국인 미국에서조차 P3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 이 생산 라인을 되살리는 데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고 결국 한 대당 68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P3C 8대로도 대한민국의 해상작전구역을 전부 담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전문가들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전역의 바다를 초계하려면 최소한 32대 이상의 P3C 이상급 해상초계기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P3의 생산라인은 이미 폐쇄된 상태였는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예비물자 처리되어 군용기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제309 항공우주정비 및 재생전대의 사막에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P3B 8기를 수입해서 P3C 사양으로 오버홀에 취역시켰습니다. 일명 P3CK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업을 담당한 카이는 P3B를 완전히 분해하고 재조립하면서 주요 구조재를 보강했고 기체의 유효수명을 완전히 새 것처럼 되돌렸는데요. 또한 임무 컴퓨터와 전자장비를 완전히 최신형으로 교체했고 WMS를 바꾸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마크 46 경어뢰뿐만 아니라 국산어뢰 청상어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고 전반적인 성능을 아예 P3C 이상으로 향상시켜버렸는데요. 더군다나 P3C K에서 획득한 대함 레이더 정보를 KF-16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면서 부족했던 KF-16의 대수상전 능력을 보완했습니다. 이쯤이면 20년 동안 사막에 처박혀 있던 P-3B를 오버홀했다기보다 완전히 새로운 해상초계기를 하나 개발했다는 게 더 어울릴 지경인데요. 심지어 2016년을 시작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P-3C도 P-3C-K급 성능으로 개량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해상초계기를 자체 개발할 역량을 모두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결정은 다시 한번 외산 도입이었습니다. 이 결단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게 앞서 말한 대로 당장 16대의 해상초계기로도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독자 기술력으로 항공기를 만든다는 건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이 입증된 지금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패 리스크가 너무 큰 자체 개발보다는 이미 검증된 우수한 성능의 해상초계기를 도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쪽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2023년부터 도입이 결정된 PA 포세이돈은 2009년을 생산한 최신 기체인데다 잠수함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우수한 해상초계기였습니다. 민간 여객기의 스테디셀러 보잉 737을 기반으로 한 동체 탐지거리만 470km에 육박하며 원해 연안, 육상 모두 탐지가 가능한 ANAP-Y10 다중임무 레이더와 APS-154 AAS 다기능 레이더를 탑재했고 SSQ 시리즈 소노브이를 탑재하는 등 P3 대비 월등한 대잠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 당시 경쟁 입찰이었음에도 PAC 가격은 대당 1600억 원에서 1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PAC 도입에는 회의적인 여론이 강했는데요. 같은 예산이면 PA과 함께 유력 후보로 오른 사브의 소드 PC를 열 때까지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브에서 소드 PC를 도입한다면 공동생산과 A사 레이더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는데요. 소드 PC가 기본적인 성능에서는 PA에 밀렸지만 충분히 혹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아직 시제기가 제작되지 않았다는 건 단점이었지만 사브는 이미 글로벌아이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데다 소드 PC 또한 글로벌아이를 개수한 버전이기에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북한이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하면서 미국, 영국, 인도 등이 운용하면서 이미 성능이 검증된 PA 도입으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PA 도입은 지나칠 정도로 급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미국 측에서 한미 간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PA 구매를 강매하다시피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자국산 무기 구매 압박을 받지 않는 나라를 오히려 찾기 어려운데요. 또한 2017년이면 KF-21을 개발하면서 A사 레이더 기술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고 도입국이 많아지면서 PAC 가격도 1,500억 원 수준으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또 다급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PAC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이 아직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음에도 미국은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영향력 있는 미군 정기 간행물을 통해 PA 도입을 확정지었다는 듯 발언했고 협상 여지 없이 고가의 무기를 강요했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P-8은 미해 군이 주문한 127대를 끝으로 아예 생산 라인을 폐쇄할 계획인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별다른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P-6대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P-8은 대한민국의 여건상 최선의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휘둘렸다는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갑질에 휘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덱스 2023을 통해 마침내 한국형 해상초계기의 청사진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카이가 공개한 한국형 수송기 MCX 기반 해상초계기인데요. 카이는 우선 MCX의 개발이 완료될 2035년을 기점으로 수명연도를 다할 P-3CK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P-3B를 P-3CK로 환골탈퇴시킨 경험이 있는데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 P-3 계열 해상초계기의 창정비를 담당하면서 확보한 노하우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인데요. KF-21의 사례를 생각하면 단계적으로 P3급에서부터 PA급 또는 그 이상의 해상초계기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지난 2022년 MCX를 공개하면서 수송기와 함께 특수목적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해상초계기는 단지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해상초계기
자체 개발을 통해 MCX의 확장성이 입증된다면 그동안 소요 물량의 한계 때문에 외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등의 국산화 가능성도 열릴 것입니다. 과야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작인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원대한 도전이 단지 시도에서 그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